우리 워싱턴 포스트 기사부터 볼까요? 아, 네네네. 네, 그러시죠. 예. 어제 준비 오셨는데. 어제 네. 국제 무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은 사실은 딱 눈여겨 볼 만한 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 팩트를 왜곡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기 위해서는 외국 신문을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특히 중국, 일본, 영어권은 우리 다 봐야 되는데 어제 예, 워싱턴 포스트를 네, 뒤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거 보시면은 한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바보 천치라고 말하는 것을 모욕하는 것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그 밑에 내용을 보면은 이걸 안 놓고 정확하게 해서 읽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창피해서 어떡하나. 만약에 미국 의회가 이 바보 같은 의회가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창피해서 어떡하나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실렸습니다. 아, 따옴표 붙여가지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비디오가 이 동영상이죠. 이 비디오가 빨리 대한민국에서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뭐 그 얘기도 했습니다만, 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워싱턴 포스트는 비교적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으로 보도한다라고 정통 언론 중에서도 정통을 예, 대표 예. 언론에서 이렇게 직접 얘기했습니다. 미국 의회를 바보 천치라고 모욕했다는 얘기를 하고. 장부장님은 밑에도 스크롤해서 좀 볼 수 있을까요? 밑에가 나와요, 나옵니까? 밑에 본문 기사. 아, 그건 안 됩니까? 예, 네. 예. 자, 이런 정도입니다. 뉴욕 타임스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미국 언론은 크게 보도를 안 합니다만은 미국 의회를 보도했다는 이 내용만큼은 간략하게 다 하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크게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또 하나. 잠깐만요, 국내 언론이요. 제가 보니까 국내 언론 MBC를 제외하고는 다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아세요? 대통령실 보도 해명만 보겠죠, 뭐. 양쪽을. 민주당에서 이걸 얘기했고 국민의힘은 이렇게 정쟁으로 보도해요. 그렇겠죠. 아, 진짜 한심합니다. 아, 땅을 치겠더라고, 한국 언론은. 그렇죠. MBC 하나. 이마저도 국익마저도 정치권은 정쟁으로 삼는다.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런 식으로 보도해요. 언론의 전가의 보도죠. 항상 그런 식으로 보도해야죠, 불리하면은. 그래서 이 관련돼가지고 일본은 어떤가 싶어도 찾아봤어요. 일본은 이걸 보도하나 싶었는데 일본은 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웬만큼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완전 무시하더라고요. 정말로 이거는 우리는 지금 한일 정상회담 했다고 뭐 문재인 정부 이래에 한일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은 거의 보도하고 있잖아요. 한 군데 보니까 산케이 신문이 보도를 했어요. 산케이 신문은 두 개를 보도했는데 더 크게 일면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이 윤 대통령이 미국 회의장에서 폭언을 했다. 한국이 보도했다고 비판론이 고지되고 있다. 요거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이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혼자 앉아있는 생각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래서 간담회라고 그러죠. 간담회. 이게 간담회. 한일 수뇌부가 이게 간담회를 하셨다. 자, 이 정도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현실이 우리 국내 언론에서 다루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론도 다수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시간이 안 됩니다만 되면은 한국과 중국과는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는지를 봐야 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일본을 봐야 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미국 언론을 봐야 됩니다. 우리 언론만 가지고는 그거는 정말로 우리가 바보 같은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워싱턴 포스트가 이 말을 한 걸 보면은 이미 미국에서는 바보 천치라고 하는 미국 의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가 걱정이 될 정도고 그 이후에 우리 대통령실에서 이런저런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해명마저도 거의 개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대통령실에서는 사적 발언이라고 그랬죠 이거를요. 사적 발언이라고 했고 이 대통령실 나는 보도가 보니까 네. 앞서 우리 화면에 윤 대통령이 박진 장관하고 나와서 했던 발언이 저도 잘 들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잘 들리는 방송에 말 들어보니까 바이든이 쪽팔려서가 아니고 바이든이 아니고 날려서라고 얘기해요. 날려서. 아니요. 저희들이 아침에 지금 정확하게 그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예, 예. 그 정확하게 들립니까? 예, 예, 예. 아 그렇습니까? 그 MBC에서 그 자막이 정확하게 아니 김은혜 그 대변인은 이 귀가 잘 안 들리십니까? 예, 전혀 아닙니다. 예. 김은혜 대변인 얘기는 바이든 얘기 한 적도 없다. 아, 틀린 얘기예요. 날려서 바이든이 아니라 날려서 쪽팔렸다. 한국 야당을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이, 헛소리하네. 완전히. 참. 사실을 왜곡하고는 것만. 요거는 드러미를 한번 금지하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아침에 틀려드렸잖아요. 그거 잘 들려요? 잘 들리라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거 한 번 틀어주십시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니, 그리고 MBC하고 모든 언론에서 다 자막이 다 나갔는데, 김은혜가 뭘, 예. 그러니까,
예, 예, 예.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하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꿈 좀 좀 키워주세요. 신이 나는 이름 만들면 쪽팔려서. 신이 나는 이름 만들면 쪽팔려서. 쪽팔려서라고 나오잖아요. 아, 그럼 너 쪽팔리다는 쪽팔리다는. 아, 자기가 쪽팔리다는 얘기예요? 아니, 아니. 바이든 쪽팔리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바이든이 아니라 날려서. 그러니까 우리 국회가 이 법안을 날리면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우리 국회가 뭘 날릴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안을 우리가 해외에 기부하는 돈을 증액을 하면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아, 그 미국 의회예요, 의회. 국회도 아니고 미국 의회에서, 콩그레스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뭘 해요? 아니, 우리가 윤 대통령이 이번에 이 글로벌 펀드에 기금을 내겠다고 했어요. 기금을 내겠다고, 한국도 내겠다고. 근데 그걸 국회 통과를 받아야 되는데, 국회가 날리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저, 워싱턴 포스트는 그 거짓말로 쓴 거예요? 거짓말로 쓴 거죠. 말이, 그 말이 되세요, 그러니까, 박사님?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그 해명 자체가, 아. 이 워싱턴 포스트와는 전혀 다르게, 여기는 미국 의회를 바보 천치라고 모욕했다고 나오는데, 김은혜 대변인은, 바이든 말도 안 나왔다. 그 사실을 왜곡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한번 그걸 인정하고 사과해야지. 그래야 사태가 수습되지. 만약에 이 해명까지도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 거짓말이죠. 지금 딱 증거가 정황이 나와 있는데. 아니, 이거는 사실을 왜곡하는 거죠. 네. 국제적으로 또 망신인 거죠. 아, 김은혜라는 사람이 뭐예요? 누구예요? 개인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대변인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대변인은 이런 얘기를 했다. 네.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죠. 더욱더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네, 만약에 네. 김은혜 대변인이 국민들 앞에 해명하는 것이 거짓말로 들통이 나면은 이거는 정말로. 아, 이미 들통이 났잖아요. 이미. 근데 예. 아직까지 이거는 저도 잘 안 들려서 확신 못 받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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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안 들려서 이게 좀 예. 고승만. 그럼 AF통신하고 저 워싱턴 포스트를 거짓말로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 김은혜에 의하면? 뭐 그런 거죠. 그게 김은혜 대변인의 네. 주장인데, 지금 아마 워싱턴 포스트도 보도했고, 네. 미국의 유사한 방송도 다 하고, 일본도 이 폭언이라고 했잖아요. 일본도 여기 한국의 폭언, 우리가 말하면은 막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폭언이 이렇게 했는데, 과연 김은혜 대변인의 이 해명이 맞는지, 거짓말인지를 좀 더 지켜보겠고, 또 설사 맞다고 하면은 예, 예, 예. 미국에 가서 대한민국의 의회를 이 새끼들이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예, 됐습니다. 예, 예. 아, 이게... 그죠? 이건 아니죠. 네. 대한민국 대통령 대변인 정말 좀 아휴, 제가 오늘 흥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또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어제 이와 관련해서 예. 야권이라든지 여론에서 이번에 외교 참사를 빚은 당사자들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자, 이를테면은 지금 3명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막장으로 끌고 갔던 박진 장관, 외교장관, 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네.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네. 한일 정상 하느니 안 하니 숯불을 발표하다가 일본을 보도 항의받고 예.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30분 간담회를 해야 할 상황을 만들었던 네. 이들을 데리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 외교가 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이 세 사람 사태 문제가 공론화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안 바꿀 거예요, 아마? 안 하겠죠, 네. 에이, 보니까요. 안 바꿔요. 또 데리고 나갈 겁니다. 그래, 해봐라. 국민들 해봐라. 전혀 국민을 무서워하고 자기 자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국정수반이고 행정수반이에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전 검찰총장이 아니에요. 예? 일개 검사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할 외국에 나갔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예요. 네. 그런데 거기 나오면서 말이죠. 그 회의에 나오면서 기분 나쁘다고 말이죠. 미국 의회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조롱하고 조소하는 말을 해. 이게 제가 방금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만 하다 앞서니까 젠틀한 아주 합리적인 언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리얼하게 보도하는 미국 언론에서 앞서 화면에도 보니까 다운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데서는 뭐냐면 직접 말은 못 쓰고 땡땡 나와요. F-땡땡ERS. Four calls, F-U-C-K-E-R-S. 그러니까 그걸 아니, 단어를 다 안 쓰고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진짜 뭐 개 XX라는 말을 윤 대통령이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만 하더라도 그냥 이디어트라고 했습니다만은 폭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근데 다른 언론은 직접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욕을 했다는 얘기를 지금 미국 언론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요. 국민을 대표한다고 우리가 뽑아준 대통령이. 그것도 외교 무대에서.
미국에 가서 미국 국내 정치에 개입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저거. 네. 저 사과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네. 지금 대한민국 국회 어제 보니까 뭐 몇몇 의원들이 외교통상 의원들이 대한민국 국회가 사과해야 된다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과해야 될 문제예요. 지금 저거는. 네. 이 외교에서 이게 이루어지겠어요? 믿겠어요? 대통령 말을 믿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안 믿어요. 외교는 신뢰인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외교 용어는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박사님. 저렇게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다 이거 어디야랑. 오늘 캐나다 정상하고 한다 그러는데 믿겠습니까? 캐나다 대통령이? 캐나다 총리가? 안 믿어요. 이거 외교가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보통 시각화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정말 이거는. 네. 한국의 국격이 추락해도 이렇게 추락합니까? 네. 네. 그래서 이번에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볼 때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보면은 네. 추진하는 과정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형식도 뭡니까? 예. 일본 언론들이 쫓아가고 대통령이 네. 찾아가고 가가지고 일본에서는 간담회라고 그러고 우리는 약식회담이라고 그러고 이런 네. 거 진짜 바보 같은 그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고 내용은 손에 잡을 건 아무것도 없는 자 이런 현실이라고 하면은 윤 대통령이 한국에 귀국해서 4월 할지 안 할지 지켜보겠습니다만 최소한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 없이는 박금 교수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윤 대통령의 외교는 국민들이 가지 말라고 공항에서 아예 막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시청자분들이 답답하시고 깝깝하실 텐데 저희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이게 사태라고 좀 부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뉴욕 사태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우리가 바쁘지만 지금 정신 없습니다만 우리 장 PD께 좀 부탁을 드려서. 네. 외신 중에서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이제 보도한 것이 AFP 통신이거든요. 여기서는 FU 땡땡 ER. 아 이거 포커스 댐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DAM. 그렇게 이제 개 XX 네. 이렇게 표현했다는 사실이 팩트입니다. 자, 올려 주시면은 우리가 솔직히 아직 저희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스텝지 다른 방송에 비해서 이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에 정신없이 뛰고 달리는데요. 오늘도 그래서 잠깐 늦었는데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깝깝하고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글을 소개해드리도록 장피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얘기인가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인데 네. 이 대목은 네. 지금 우리가 야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좀 전략적으로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하시라라고 네. 하는 조언을 드립니다. 무작정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뭐 한다 그래가지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어제가 네. 이제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아닙니까? 네. 이병훈 의원이 나왔어요. 민주당에 이병훈 의원이 나와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러내서 하는 얘기가 네.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저 지지도를 달리고 있고 또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하는 한동훈 장관이 그것도 집권 초기에 네. 차기 대선 문제가 벌써 그런다고 했다. 이거 맞느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제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걸 끝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병훈 의원이 또 얘기했어요. 한동훈 장관님이 도리를 아는 분이라면 집권 초기의 장관인데 나를 좀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빼달라 이런 의사표명을 해야 된다. 직접 대선 주자로 빼달라고 얘기를 하라고 한 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 저와는 무관한 것이고요. 지금 저렇게 되는 상황에서 제가 여기서 뭐 빼달라 말라 이거 자체가 오히려 더 호들갑 떠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볼 거냐고 하면은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여론조사에서 이름을 넣고 안 넣고의 문제는 여론조사 기획관이 알아서 하는 문제예요. 알아서 하는데요. 그렇죠. 알아서 하는 거죠. 정세균 총리 기억하십니까? 네. 정세균 총리도 계속 그 넣어달라 그래갖고 여론조사 넣어서 총리실 직접 공문을 다 여론조사에 보내갖고 네. 그 다음부터 정세균 총리 그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안 나왔어요. 네네. 이 공직자로서 공직 일을 수행하지 못해요. 네네. 왜냐하면 정치적 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세균 총리가 만약에 거기 들어갔으면은 정세균 총리가 얘기하는 모든 발언은 정치적 발언으로 된다. 네. 그래서 뺐어요 그 다음에 장관도 마찬가지. 네네.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여론조사 기관이 먼저 판단할 문제이고 동시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이거는 국민들 앞에서는 자기는 정치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한다. 그 외 모든 것은 자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아달라라고 부탁하는 멘트는 괜찮은 거죠. 이런 정도는 이거 끝을 내야 될 문제인데. 법무부 장관실에서. 그 공문을 보내면 돼요. 근데 보냈어요. 윤석열 언제 보냈대요?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 때도 보냈습니다.
보내 빼달라고. 나 안 뺐습니다. 아, 이거 강력하게 보내면 되는 했고, 거예요. 그럼 정세균 총리는 보냈는데 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정부가 그 공문 내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는 그러면 여론조사 기관들 겁먹어서 못 해요. 법무부 장관이 좀 넣지 마. 그러면은 못 넣어요. 그럼 지금 한동훈 장관은 별 얘기 안 하니까 얼른 이 사람은 당연히 넣죠. 네.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제 생각에는 박사님 할 수도 있겠지만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정치하겠다는 거예요. 차기 네. 대권주자로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정치하겠죠. 그 야심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장관하면서 정치해. 네. 장관은 공직자인데. 근데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덜렁이 쓰지 마라. 라는 게 제 핵심입니다. 덜렁이 쓰지 마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빼달라고 몇 번 했지만은 안 뺐습니다. 아니, 이준석 전 대표도 빠져서 안 맞습니다. 공직자라니까 이게 자꾸만 아, 그러니까, 박사님 공감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공직자는 괜찮고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아, 공직자는 자기 공직을 수행하는데 여론조사에 네. 자꾸만 정치적 행위로 이 하면은 자기 공직 수행한테 장애가 되잖아요. 네, 네. 장관은 또 정무직 장관 장관이기 때문에. 아니 법무부 장관이 국가 세금 받잖아요. 저. 세금 받죠. 예, 장관이 아니, 뭐, 국무위원입니다. 아니, 뭐, 국무위원. 네. 아, 이렇게 해서 어제 자체 장관이 아니에요. 어제 여론에서는 민주당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야권의 여권의 대선 주자 반열에 더 오르는 것 아니냐. 이걸 굳이 대정부 질문에서 요구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비판론도 적지 않았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조선일보에서 그랬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들어가죠. 됐습니다. 자, 러시아 얘기 좀 하죠. 예. 자, 예 러시아 얘기입니다, 이번에. 예, 예. 러시아는 아니, 우리가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네. 러시아 안에서는 예.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심각하게는 보지 않았거든요. 네. 왜냐면은 러시아는 전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네. 보니까 이번에 러시아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느냐 하면은 총동원령이 정치체제가 아니고 네. 그냥 군사작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는 군사작전을 국경이 만약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군사작전으로 생각을 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30만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예. 젊은 예비군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 나도 해당되네? 내가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거야? 죽을 수 있네? 하다 보니까 해당되는 예비군들 가족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반전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어제 보니까 어제 38곳에서 전 도시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예. 하루 동안에만 1,300명 정도가 체포가 됐습니다. 네. 경찰에 체포가 되고 또 심지어는 해외로 탈출하는 예비군들이 적지가 않다고 합니다. 예. 몽골, 핀란드, 조지아 여기서는 걸어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북시통을 이루고 있고 네. 아예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발트 3국은 오지 말라. 국경을 봉쇄해버렸습니다. 네, 네, 네.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두바이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천만 원입니다. 비행기 값이 평소 다섯 배 납니다. 네. 그러니까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탈출하고 있고 없는 사람들은 국경으로 걸어서 가는데 그마저도 지금 발트 3국은 막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 국경을 다 봉쇄하면 꼼짝없이 러시아에서 군대 끌어가야 되니까 네. 지금 국경 인근에서 북시통을 이루면서 푸틴이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전쟁이라는 게 말이죠. 유정자들은 어떤 이익을 얻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죽는 사람들은 국민입니다. 세계 모든 전쟁사를 보더라도 유정자들은 무슨 어떤 이해관계를 정치적 이해관계, 형제적 이해관계를 얻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죽는 사람들은 젊은 청년들이고요. 이 참혹한 전쟁은 러시아뿐만이 아니고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도 귀담아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혹시나 오면서요. 네. 우리나라도 만약 이런 상황이 전혀 없을까? 이런 상황 비슷하게 벌어지면 우리는 어떨까요? 네. 아마 우리도 예비군 동원. 알겠습니다. 돈 받는 사람은 비행기 타고 나가고 아마 비슷한 상황. 그냥 타산지소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네. 네. 다음에 김봉신의 우리 저 여론조사 진검 승부 하기 전에요. 장 PD님. 그 채팅방에 올라온 거 좀 읽어주시죠.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팅방에 있는 글 중에서 두 분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박상명 박사님 요거 잘 들린답니다. 잘 들어보시면은 정확하게 그 자막 나온 거 그 내용대로 말을 한다네요. 저도 좀 잘 안 들려갖고 몇 번을 들어봤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라는 그런 댓글들이 있었고요. 대통령이 욕을 하니까 우리 저기 시청자들이 아예 그냥 고삐가 풀렸어요. 엄청 욕을 같이 해주십니다. 뭐 차라리 한국에 오지 마라, 입국하지 마라, 막 이런 말들이 많고요.
김은혜 대변인, 그럼 우리나라 국회에겐 쌍욕을 해도 괜찮다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죠? 어느 대상에서든 쌍욕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도 나왔는데 그렇게 억울하면 바이든을 압색해라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자, 썽렬이 잘한다. 그렇게 해야 국힘당 폭망하고 다음 선거에서 낙엽이 지지. 낙엽이 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지금 트위터에 난리 났답니다. 미국인들. 우리나라 모욕하고 저 사람 진짜 아마추어다. 뭐 이런 내용이라 합니다. 대통령 아마추어다. 이런 내용이 미국 트위터에 막 도는가 봅니다. 자, 흥분한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좀 차분한 댓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거지요. 후보 때 품격이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지만 그래도 외교 무대에서 한나라 대통령 입에서 막말한다는 것은 평상시 몸에 밴 것이죠. 이제 내려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평상시 몸에 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니미니님 탄핵으로는 약함. 대한민국에서 추방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역사는 결코 위정자들이 만들어낸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역사입니다. 그거는 해방 전에도 그랬고요. 조선시대 후기에도 그랬고 또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결코 정치인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희생과 그리고 노력과 고통 속에서 만들어낸 역사가 지금까지 여기 온 곳입니다. 여러분들 실망하거나 개탄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역사를 다시 만들어 나간다는 각오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